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플러그인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오디오 트랙에 플러그인을 걸고 싶으면 인서트에 가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찾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수많은 플러그인 사이에서 막 이렇게 찾아서 플러그인을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플러그인을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셋업에서 Preferences를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Pro Tools 11인데 10 같은 경우도 같은 곳에 있어요. 디스플레이 가셔서 Organize Plugin Menus By라는 곳에서 Category and Manufacturer를 눌러주셔요. 그러면은 이제 플러그인을 하러 갔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뭐 리미터 같은 경우는 메시밖에 안 쓰는데 그러면은 메시에 가면은 딱 이렇게 리미터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쉽게 플러그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오고 그리고 회사별로도 이렇게 나오니까 맞죠? 자, 그런데 제가 플러그인 중에도 되게 자주 쓰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플러그인들을 있겠죠? 맨날 맨날 쓰는 플러그인들.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서 또 찾는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시 메뉴에서 믹싱 탭에 가시면요. 프로투스 10도 똑같습니다. 디폴트 EQ가 있고 디폴트 다이나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디폴트 EQ는 제가 가지고 있는 EQ 플러그인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EQ를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UAD의 캠브리지 EQ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인서트 플러그인을 누르는 순간 바로 밑에 UAD 캠브리지 EQ가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저 같은 경우는 보통 디폴트 다이나믹은 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플러그인이 채널 스트립인데요. 채널 스트립을 해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또 플러그인을 누르면은 바로 밑에 채널 스트립. 채널 스트립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플러그인과 뭐 EQ 다 포함된 하나의 채널 스트립 플러그인이지만 다이나믹 거기 넣어놔서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쓸수 있게 해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일 좋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플러그인 메뉴에 가시면은요, 이두 개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플러그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또 이거 두 개만큼 많이 쓰진 않지만 또 많이 쓰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또 이렇게 가서 다이나믹 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주 쓰는 다이나믹 플러그인 중에 스티븐 슬레이 제품 중에 뭐 지금 찾지도 못하잖아요, 맞죠? 슬레이 디지털에 가면은 제가 이 Virtual Bus Compressor를 자주 쓰는데요. 제가 지금 맥 컴퓨터인데요. 맥 컴퓨터에서 커맨드 키를 누르고 이 VBC 렉을 누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VBC Virtual Bus Compressor 렉이 컴프레서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제일 자주 쓰는 렉시콘 랜덤 홀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맥에서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나오게 돼요. PC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신 다음에 누르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세팅만 해놔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쉽게 자신이 원하는 플러그인들을 찾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